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4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 고양이 루이 씨가 고생해 주겠습니다. 자, 프로페서 한 명의 교수. 자, 교수가 헤드건에서 사역동사예요. 자, 사역동사로 시키다 뜻이요. 시켰어. 학생들이 크래프트 하도록. 크래프트는 여기서는 만들다. 자, 만드는데 포에트리 제너레이팅은 시를 만드는 프로그램. 피를 만드는, 아 무섭다. 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시켰어. 그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간 거 여기 주의하시고. 자, 그 아이들은 자 would feed. 자, 여기서 feed는 여기서 먹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넣다. 자, 너가. 자, 넣다. 자, 넣었는데 프로그램에 자, verbs는 adjectives and nouns를 자 동사, 형용사, 명사. 아유 성공했다. 자, 그리고 그 컴퓨터는 또 주어. 자, would combine. would는 과거의 습관으로 하곤 했었다 뜻이요. 자, combine 결합. 하곤 했었다. 결과가 아니라 결합이다. 고양이야. 결합하는데 데미 말하는 것은 동사, 형용사, 명사를 자 combine A into B죠. A를 into 어디로? B, line, 줄로 결합했어. Of poetry, 시. 시는 아까 나왔으니까 뭐야. 시 쓸게요. 시에. 자, 미친 울프가 싫어하는데 왜냐하면은 미친 울프가 skips, 뭐 건너뛰기 때문에. 혹은 못생긴 남자가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못생긴 개가 싫어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를 결합시킨 거죠. 자, 그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면 of trying to get the program to work까지. 자, of 전치사 뒤에는 명사 써야 되니까 trying 들어갔고요. 자, trying to get. 그래서 시키는데 그 프로그램이 work. 여기서 work는 일하다 뜻이기보다는 작동. 자,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자, 하는 실제 주어인 프로그램은 rent. 과거 형태죠, lend에 주었어. 학생들에게 startling. 쓰는 놀라운. 자, 놀란데 보통 깜짝 놀라운. 자, insight, 통찰력. 자, 통찰력을 주게 되었는데 into 어디에? language, 언어에. on-a. 자, 그 다음 제니는 A, 그 다음 콤마 찍었으니까 동격에 또 보호죠. 동격이에요. 자, 13살의 소녀인데 자, who had previously earned only mediocre grade까지. 자, 이전에 자, 어는 받았던, 오직 미디어컬리티는 여기서는 중간 정도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의 그레이드는 성적. 자, 중간 정도 성적을 받고 있었던 13살의 소녀인 제니가 주어예요.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쭈루쭈루. 조금 더 내려갈까요?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자, came in, 왔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come in. 자, one day, 과거의 어느 날이죠. 자, 과거 하루 날은 왔어. 그리고 announced, 과거 지금 시제일치. 제니가 왔고, 제니가 알려줬어. 지금 난 알아. 자, 아는데 왜? 의문사.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를, 전체가 목적어예요. 자, nouns, 명사들과 동사들을. 이라고 전체 목적으로 쓴 간접의문문이에요. 자, 라고 말을 했어요. 목적어. 자, 시는 제니는 자 had been taught. 자, 그래서 대과거에서 had에서 대과거요. 이전에 가르쳐온 중이었다. 대과거 플러스 현재 완료죠. 자, 그래말을 문법. 자, 문법을 자, part of speech는 이게 합쳐져갖고 뭐라고 되냐면은 품사. 문장의 품사를. 자, for는 years 동안이죠. 수년 동안. 자, without 전치사 뒤에는 또 명사니까 이해하는 거 없이 데미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문법이나 뭐 part of speech 품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없이 그냥 암기식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우리나라의 맹목적인 교육이죠. 문법 다 외우는 거. 자, 그러나 자, as 자, 제니가 struggle 원래 고군분투하다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열심히 하다 라고 의역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는 동안 자, 뭐를 to get the program to work. get to죠. 그래서 자, 뭐가 목적인 프로그램이 work 작동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는 도중에 저 she는 또 제니예요. 자, 제니는 자, realize 됐어요. 동사 주어 동사 깨달았다.
자, 깨달았는데 저 대승약 목적격 관계된 명사 지금 대승약 아, 접속사 대승약이네요 여기서는. 자, 제니가 헤드 투 동사 원형이에요 또. 자, 여기서 헬 클래시파이 구별. 아, 또 구해 이럴 줄 알았어 이씨기 이거. 구분. 자, 구분해야 된다고. 자, 단어를 into 모로 카테고리로. 자, 모든 verbs 동사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바구니. 그래서 바구니라지만 실제 뜻에서는 바구니보다는 한 단위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단위로. 모든 명사들을 another 다른 단위겠죠. 다른 묶음으로. 자, ORS. 자, ORS는 해석하면은 if not 뜻으로 해석한 게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뜻이요. 자, 그 문장인데 자, 또 대생략 구조죠. 자, 어떤 문장이냐면 the computer sped out까지. 자, sped은 우리가 speed의 과거 완료형태인데 뱉어내다 뜻이요. 뱉어내다. 과연 들어갈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말을 내보내는 이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내보내는 다른 문장이 자,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wouldn't make sense. make sense는 말이 되다. 아마도 말이 되지 않았어. 말이더라. 자, 말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마 문법은 자, suddenly 삽입절이요. 저 부사가 갑자기 자, became 되었어. 자, deeply 또 부사가 meaningful하게 되었어. 깊게 의미 있게. 의미 있게 된단 말은 여기서는 와, 드디어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 유레카 뭐 이런 뜻이죠. 자, this produced another effect. this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거 앞에죠. 문법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은 만들어냈어 다른 효과를. 자, 제니는 시작했는데 자, getting이 또 목적으로 썼어요. 제니가 시작했어 뭐를 얻는 것을. 자, A를 그녀의 language 클래스는 언어 수업에서. 자, 그래서 그냥 암기식으로 문법이라든가 품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던 제니가 지 스스로 이게 문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결국에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래서 프로그래밍과 포트리 제너레이팅 좀 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개선시켰는데 자, 그래마 기술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쉬운 건데 우리가 무작정 외우기만 하면은 살짝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문법이란 것은 자, 커다란 기쁨이야 삶에서. 그렇지 않니? 뭐 you find 너 발견하기 그렇지 않니? 문법이 재밌다는 얘기죠. 사실 쉬운데요 문법. 어렵게 느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자, 오늘 노랑머리 비키 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창작 프로그램을 통한 문법의 이해를 높였던 제니.